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어. 네.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은 제주도 왔다 갔다 하고 바쁘시다. 안 만날 거다. 안 만날 거다. 야, 넷이서 프로그램 계속 하자는 거야? 야, 넷이서 프로그램 계속 하자는 거야? 만두가 고기 만두예요? 김치만두. 김치만두도 있고 정말. 고기 만두도 사왔어요? 근데 지금 보다 형 만두처럼 생겼다. 야 이씨 이제 못생겼다 만두처럼 생겼다고? 나 약간 만두 모양 있어요 형. 좋은 뜻, 좋은 뜻이야? 좋은 뜻이야? 똥을 또 똥을 또. 만두 이행 주세요. 만두. 만두 이행 주세요. 만. 만두. 응. 두. 두 개. 아 간장. 두 개. 만. 만 해봐. 만. 이행 씨야? 만 한 만두요. 어? 뭐라고? 만 한 만두요. 응. 어, 두. 두. 아니 두는 좀 이따 할게. 뭐야? 생각을 못했다. 만 한 만두요. 두 글자인데 하나만 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 못했다. 만. 만. 하지 말라니까. 만두 먹고 갈래요? 아, 뭐 또 저래. 두. 두둥. 아, 뭐야? 두둥. 아, 뭐야? 그러고 싶은 거야? 만두 먹고 갈래요? 오늘은 누가 오시는 거야? 이 집이 아닌가? 닭이 아니야. 어? 어? 열.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십시오. 아유. 아, 예. 아유. 아유, 들어오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들어가십시오. 예, 예. 들어가셔서 왼쪽으로 해서 계단 올라가시고. 왼쪽으로.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녹화 중인데. 네. 아유. 아, 오늘 손님. 손님. 오늘 만... 오늘 오신 손님. 아 예 앉으십시오. 아 예, 앉아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맛있게 드시는. 아 예. 준호야 고기만 더 치워. 아 고기만 치워. 준호야 고기만 더 치워. 아 고기만 치워. 고기만 치워. 고기만 김치만 더 치우라고 따라한 거. 아니 뭐. 어. 아, 김치만 더 고기가 들어가잖아. 여기. 음료수 있나, 음료수? 어우, 예. 그거를 좀. 이거 약간 스님, 스님 스타일인데? 아, 저희도 요즘은 이쪽은 잘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뭘 좋아하실지 몰라가지고. 어우, 예, 예. 예. 원래 차를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 아니, 뭐. 여러 가지 좀. 어, 네네. 예. 그냥 뭐 아무나 다. 네. 뭐 좋아하시는 거 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아, 저희는 남는 거 먹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스님 저도 딸기 라떼를 좋아합니다. 뭔 일이래요? 딸기 라떼? 아니 뭐 평상시 많이 드시잖아요. 아니요 저도 안 먹습니다. 네? 아니요 아니요. 드시는 걸로. 이거 뭐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드시는 걸로. 이거 뭐예요? 녹차라 별로. 그것도 별로라고. 야 아무거나 먹어. 아니 한번. 아니 드세요. 아니 형님 드세요. 아니 딸기. 야 한번 도시 나오셨을 때 딸기 라떼 한번 드시는 건데 그걸 뭘 뺐냐 그거를. 그러니까. 그 근처에 스벅 없어요? 아, 반경 3km 내에 없습니다. 아, 따, 아니, 딸기 라떼 드신. 네, 딸기가 맛있어. 딸기가 맛있어. 네. 다 진짜시죠? 네. 다 진짜시죠? 네. 혹시 이게 되게 일차원적인 대응이거든요? 네. 네, 저는 개신교 김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불교 성진 스님입니다. 네, 성진 스님. 네, 저는 천주교 화성령 신부입니다. 이야, 정말 우리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는 성직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사실 그 나라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모이시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모든 이제 종류가 아~ 모여서 뭐 취임식 어떤 그 때 뭐 이럴 때 어떤 거사,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큰 네, 그 일을 네. 이제 좀 모이시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프로인가요? 이게? 너무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네? 너무 큰 짐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종교 대합을 하신 이유가. 그쵸,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만남이라는 이제 중창단을 노래를 노래를 하죠. 중창단을 결성을 해서 네. 저희가 더 가서 도와도 드리고 위로하고 네네. 노래도 불러드리고 네. 공감도 하고 네네. 이제 그러려고 이제. 그러면은 음악을 원래 다 좋아하시는 분들만 모이신 건가요? 어, 음악을 좋아할 줄 알았었는데 네.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저를 많이 그 따라서 다녔습니다. 아, 진짜. 예, 부모님 따라서. 이 그 작은 아버님이 네. 그 스님이셨고요. 아. 네. 저희 아버님. 아버님도 저 어렸을 때 그 조계종 그 청년회 네 맞아요. 초기 청년 청년회 있죠. 네, 거기 있어요. 거기 회장님을 좀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을 많이 예, 갔었습니다. 그래서 절도 익숙하고 네. 저 중학교 때는 그 교회 네. 또 많이 나갔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세요? 예, 뭐 네. 저는 저희 외삼촌이 네. 목사님이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순천에서 교회를 하시다가 교회가 망해갖고. 네. 아 교회도 망해요? 교회 뭐 교회를 망한다는 네. 표현은 좀 안 하고 안 하죠. 예. 네. 뭐 교회를 이제 교육 좀 옮겼다. 아 아니 교회가 망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그 천주교나 우리 스님과 달리 개인이 다 개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건물비 내고 네. 월세 내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감당하면 감당하려면 교인들이 와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금을 조금 내시는 분하고 네. 기도를 잘 안 하면서 현금을 많이 내시는 분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네. 기도를 잘 안 하면서 현금을 많이 내시는 분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하나 저는 둘 셋 현금 많이 내면 좋죠. 현금 많이 내면 좋죠. 아 왜냐하면 현금을 많이 낼 때 되겠다는 거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할 수 네.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신가요? 네. 머리는 스님인데. 신부님 옷을 바꿔 입어도 별 손색이 없어. 그렇죠. 네, 네. 저 절에 공짜 많이 들어갔습니다. 스님들한테 생일 축하도 받았습니다. 이게 배산 임수라고 하잖아요. 이게 절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기도를 잘 안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절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네. 밥을 공짜로 주거든요. 아, 밥 공짜로 주고. 교회에서도 밥은 공짜로 줘. 아, 그래요? 근데 저도 그래요. 이 마음이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 이런 자연 속에 지내 어떤 DNA가 있어가지고요. 아, 그렇죠, 저 절은 다 자연 속에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새소리도 나고. 다, 네. 마음에 있어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 가는 것보다 절에 가는 게 편해요. 저도 교회 가는 것보다 절에 가는 게 편해요.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위험한 발언이신데. 이런 얘기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심적으로 그냥 자연히 절에 가서 공기 좋고 절에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편하다고. 네. 저는 좋은데. 와, 저는 와, 저렇게 말씀하시는 있는 자체가 대인배시네. 그렇죠. 네. 종교적인 대인배시네. 아니 원희 형 완전 불교 아니에요? 네. 아니 원희 형 완전 불교 아니에요? 완전 불교 뭐예요? 저는 이걸 찾고 다니고 있어요. 아, 저는 그냥 단주. 네, 단주라고 하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녔고 현재도 불자이고. 어 진짜요? 본명이세요? 본명? 저 삼천배도 한 사람입니다. 삼천배를 했다고? 삼천배를 했어? 그거 거의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보통은 삼천배를 할 때 한 이제 8시간에서 9시간. 와 근데 108배 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네, 하죠.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네. 거의 이제 한 1000배 넘어가면은 이렇게 옆으로 절을 하죠. 옆으로. 그리고 제 기억에 2000배 넘어가니까
환청이 들리던데. 어떻게 들리냐면 아 부처님 말씀이 들려. 아니 그런 환청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막 주변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려 막 이제 그만해. 그만했어. 이제 그만해. 그만했어. 그게 이게 막 그러니까 정신을 안 들게 해가지고. 선생님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는 3,000배를 이제 한 49일 동안도 해봤었고 매일 3,000배를? 매일 3,000배를? 아, 그거는 아, 나눈 게 아니고 매일? 아, 그거는 너무 건강에 안 좋지 않나요? 이 연골 이런 게 그렇죠 이제 무릎이나 저도 약간 이제 이쪽 무릎은 네. 약간 튀어나와는 있는데 아. 근데 사실은 이제 하다 보면 인간의 몸에 정말 이렇게 간사한 게 만약에 한 49일을 내가 하겠다 하면은 네. 한 21일쯤 가면은 몸이 적응을 해요.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저희도 이 프로 처음에 적응 못했었거든요. 저희도 이 프로 처음에 적응 못했었거든요. 창피해. 근데 뭐 1년 지나니까 이 프로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뭐 딱히 뭐 결혼도 하기 싫어지고 뭐 그런 느낌이. 여기 오늘 결혼한 프로인가요? 그러면은 천주교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 네. 결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 그럼요. 하고 싶죠.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저요? 네. 아, 저는 뭐 사실 종교적으로 어떤 구애를 안 받는 혼자 사시는 게 행복합니다. 네. 저도 행복합니다. 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하시는 아니, 거잖아요. 술 드시는 거 좋아하시죠? 네? 술 드시는 거 좋아하시죠? 아니, 뭐 저도 좋아하는데 만약에 네. 제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네. 지금처럼 술을 못 먹겠죠. 아, 술 신부님은 뭐... 술을 드세요? 어, 그럼 신부님, 아, 신부님 술을 술, 고기 다 담배까지 하실 수 있어요. 아~ 저는 책상다리 빼고 다 먹습니다. 책상다리 빼고 다 먹습니다. 근데 다 희한한 게 뭐 물론 여기 나오셔서 그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처럼 생기셨고 스님은 진짜 스님처럼 생기셨어.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여기가 조금 이상하신 약간 약간 가짜 같은 느낌이 있죠. 가짜란 느낌이죠. 약간 짭짭 같은 느낌이 있죠. 원래 천주교가 형이 강동원 뭐 이런 배우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이미지가 좀 약간 좀 멋있거든. 그러니까 막 천주교 잘생긴 사람들. 맞아, 맞아. 그럼 딱 구분이 가잖아. 진짜 누가 봐도 목사님처럼 생기셨어. 누가 봐도 목사님, 지금 누가 봐도 스님이잖아. 여기는 옷만 이렇게 입었지. 천주교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아니면 배우 같기도 하시고. 근데 사연이 옷은... 끝나면 아닐 수도 있어. 사실. 아니, 근데 신부님은 네. 오늘 딱 봐서 되게 친근감 있고 너무 좋으신데 드라마에 나오는 신부님은 다 잘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광동원 씨, 김남길 씨, 차은우 씨. 네네. 그럼 이런 분들이 다 신부님? 그거 보셨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신부님 하신 겁니까? 저는 그분들보다 먼저 됐습니다. 그분들은 저는 그분들보다 먼저 됐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15년 됐습니다. 15년? 15년이요. 10년 제외하고. 네. 신학교 10년 아~ 빼고. 총 한 25년? 네네. 와, 이게 준비 과정이 꽤... 그러니까 형이 아무리 아, 그러네. 힘드시죠 그래도 안 힘드신 거지. 그쵸. 지금 그 생활이 익숙해지신 거지. 그 안에서 다 정리되는 근데 거지. 근데 이제 그 공부할 때 오늘 왜 이렇게 천주교에 관심이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천주교만 모르시니까. 왜, 천주교만 모르니까. 다, 다른 건 아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 궁금한 게 많았어. 나는 상진아, 신부님. 이 신부님 오늘 내가 밝혀낼 거야. 아무리 밝혀내도 25년을 아니야. 첫사랑 안 했다고요? 첫사랑? 첫사랑은 당연히 있죠. 첫사랑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는 신부가 될 거야. 너랑 결혼 못대로 헤어져 이렇게 하고 헤어졌다고요? 아니, 그, 첫사랑 국민학교 5학년인데. 아... 난 밝힐 거야. 끝까지 이렇게. 그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제가 제 생각으로는 이분들은 강요에 의해서 네. 술관하거나 독진된 것이 아니라 아, 스스로 자발적이고 그 자기가 가장 최고의 행복의 길을 선택한 아, 거기 때문에 그러네. 아, 결혼 안 한 사람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까 참을 힘들까 이런 생각 아니 전혀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유로 느끼고 그 행복을 느껴요. 아. 제가 그걸 제가 아는 이유는 저도 한때 혼자 살고 싶어가지고 혼자 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아니 결혼 전에 결혼 전에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결혼 전 전에 전에 결혼 전 때입니다. 아니 저희가 온 이유가 이런 거 말리려고 온 건데 다음 주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천주교는 개척할 수 없죠. 그럼요. 예, 무조건 그 본사가 바티칸이에요. 그렇죠. 본사가 바티칸. 네. 아, 본사가 바티칸이고 한국 지사가 있고. 지사가 있고. 아. 한국 지사장이 임명한 분들만 아. 이제 신부가 되고 철저하구나. 성당을 내내네. 네. 그리고 이제 급여 체제이신 네. 거죠. 네, 네. 그렇죠. 하고 싶다고. 아 급여예요, 급여? 네, 네. 급여입니다. 예. 그 저희 그래서 열심히... 아니 세 분 다 급여 체제시잖아요. 네, 맞죠. 근데 목사님은 개인 사업. 개인 사업, 조직 사업. 종단에서. 프랜차이즈 쪽이고 우리 개인 사업. 근데 그 월급이 네. 그 박봉입니까? 아니면은 아마 한국교회 목사님의 한 60% 이상은 기본 그 우리 소위 말하는 기본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어려워. 그래요. 어려워. 네. 그래.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우시다 그러더라. 그렇죠. 아니 혹은 제가 좀 가진 재산이 있어서 네. 저를 내가 지으면 네. 내가 주지스님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될 수 있는데 헌납을 해야 돼요. 헌납을? 어? 그건 무슨 말이야? 종단에 다 귀속을 시켜. 전부 다. 아, 그 저를 갖다 다. 그 귀속을 하지 않고 저를 내가 하고 있으면 제적당합니다. 제적.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승적이 박탈나죠. 그러니까 형은 평생 못해. 형은 왜? 형은 헌납 안 할 거잖아. 아니 왜 무슨 헌납으로? 저 그걸 아니 평생 못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저를 질 돈이 어디 있어요? 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아 그리고 이게 그 주지 임명을 받을 때마다 이제 그 유언장을 작성을 합니다. 유언장. 네. 사전 유언장. 사전 유언장을 작성한 내용이 동산 부동산에 있는 모든 금융이 혹시 사후에 나오면 나도 나오면 다 종단으로 기속한다는 거예요. 왜 무슨 유의 법칙? 10년마다 또 그걸 써야 되고. 네. 와 그럼 사실 스님이 여기선 가장 악조건이네요. 아니 그게 사실 스님이 여기선 가장 악조건이네요. 아니 그게 결혼 못하고 술 담배 못하고 고기 못 먹고 4시에 일하셔야 돼요. 살에 계시고 막 사실 그리고 4개 없고 3천 배 하시고 막 그거 다 알아보시고 스님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럼 나중에 무슨 목탁을 좀 좋은 목탁으로 바꾸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아예 돈에 대한 그 어떤 욕심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니 있죠. 어떤 있으니까 적게 주잖아요. 아 말라고? 왜냐면 그게 어떻게 인간의 욕심은 계속 건드리면 그러네 계속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세상에 그걸 어떻게 자신할 수는 없죠. 아 근데 그럼 스님은 월 급여는 어디에 쓰세요? 저? 예. 제가 이 저희 중에 밥을 제일 많이 살 겁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뭐 드시러 가세요? 저랑 이제 만약에 저희가 모임 끝나고 가면은 주로 이제 뭐 칼국수집, 중국집 이쪽으로 이제 가다가 제가 빠지면 바로 돼지갈비집. 그렇죠. 바로 돼지갈비집. 아니 그러면은 사후 세계가 종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후 세계가. 사후 세계. 교회랑 저희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똑같지 않지만. 근데 그 구분이 어떻게 천국을 가고 어떻게 지옥을 가는 거죠? 자기가 가는 거죠. 저희는. 자기의 선택으로. 그럼 누구나 다 아니 천국을... 자기가 한 행실에 대한 선택. 아, 자기네. 자기가 내가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위. 아니 그러면은 사실 개신교와 천주교는 지옥이 하나인데. 그렇죠. 불교는 100개가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100개가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지옥이 크게 이제 이거를 들면 뭐 지옥 갈 확률이 되게 많겠네. 100개가 넘는데 아, 뭐 저희는 개수가 많고 우리는 더 넓어요. 근데 아, 넓다고요? 넓어요. 한 개가 넓고 예, 여기는 네. 네, 개수가 되게 중요한 차이가 박재훈 씨한테 알려 드릴게. 예. 이쪽 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쪽은 이쪽은 들어가면 못 나와요. 네, 저희는 끝. 아 들어가면 못 나와. 아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저희는 갱생의 기회가 없고요. 아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빠지면. 갱생의, 저희는 갱생의 기회가 없고요. 갱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 여기 저희는. 아 그런 차이가 있는 식이에요. 종류는 많은데 왔다 갔다 나올 수 있어. 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선택하세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어요. 거주 이전 아, 자유는 안 돼. 안 돼? 자유는 왜? 그러면 불교에서. 140개 정도의 지옥 중에서 가장 힘든 지옥이 어떤 힘든 지옥이에요? 경전제 나온 지옥이 있어요. 네. 무간도.
무간도? 무간도? 영화. 영화 이름. 네, 영화 제목. 무간도. 네. 무간이 뭐냐면 간격이 없다. 응?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럼 그 어떤 간격이 없느냐? 네. 고통을 멈추는 간격이 없는 지. 와. 그걸 무간도라고. 그게 무간도. 와.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구나. 왜냐면 쉴 틈이 없으니까. 쉴 틈이 없어. 그게 이제 무간. 그러면은 거짓말이라는 죄는 한 어느 정도 1부터 10회 강도로 놓고 봤을 때. 아, 그 있어요. 예. 발설. 예. 발설 지옥이라고. 혀를 뽑아요, 일단. 너 혀 빼야 돼, 지금. 이게 뭔데? 이게 제 지민이한테 맨날 거짓말 하거든요. 맨날 거짓말 하다뇨.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요새는 안 그러는데 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김준호 씨 무관도 하면은 일단 하면은 혀를 뽑아요. 혀를 예, 뽑아서 뽑아서 어. 길게 누려요. 어우 그렇게 벌을 그리고 소를 불러와요. 소를요? 소 소? 소를요? 소 네. 소를 불러오는 소의 쟁기를 채워요. 어 소의 쟁기로 혀를 갈아요. 오! 아! 그럼 남의 네. 남의 과자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들 어떻게 도둑질. 도둑질이죠. 그 도둑이 도둑. 가끔 훔치거든요. 남의 야 훔친 게 아니고 나 먹으라고 준 거. 어찌 됐고. 아니 여럿이 먹으라고 준 거를 안 먹길래 제가 챙겼어요. 만약에 훔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훔친 거라면 어디로 가요? 훔친 자가 가는 형무소로 가야죠. 지옥에. 지옥이요 지옥. 형무소 갔다가 네. 어떤 지옥으로 가요? 근데 이제 그 팔열 지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끓는 지옥들이 있거든요. 일단 불이 끓고 예. 가마솥이 끓고 예. 뜨거운 철하는 입에다 넣고 이런 예. 지옥들이 있어요. 그럼 남의 돈을 빌려서 안 갚는 사람들은요? 야 이 X야. 아니 안 갚으면 안 갚으면 어떤 지옥으로 가요? 안 갚 다음 생에 갚아야죠. 아, 환생이 불교는 있구나. 불교는 한 가지 불교는 환생이 아, 불교는 요생만 피한다고 끝이 아니어가지고 어. 맞아, 맞아. 다음 생에 가서 이제 그분 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면은 일을 하기 싫어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네. 일을 하기 싫어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나태한 사람. 네. 나태? 나태 지옥이라고 그 있어 있어 신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나태 지옥도 있어. 꼭 맞는 지옥은 없지만 나태한 사람 나태한 사람 일단 다음에 태어나서 나태한 사람 우회로 태어나 개미로 나태한 사람 우회로 태어나 개미로 개미로 맞아요. 개미로 태어난다. 개미. 쉴 새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 나 어차피 근데 이제... 주식도 개미야. 개미로 확장해서 개미로 바뀐다. 에이, 어차피 지금 주식도 개미야. 행수님 그럼 예전에 네. 그 궁예에서 아, 예. 그 궁예. 관심법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저자를 쳐라! 태여! 저자를 죽이라고 하였느니라! 이건 마구니 같으니라고. 온만이 반배우. 그게 다 불교 용어더라고요. 그렇죠, 온만이 반배우. 예, 육자네 왕자는. 내 관심법으로 뭐하니? 이걸... 너의 마음을 들어보고 있어. 네 마음을 알겠다. 그런 것도 있어. 관심법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아, 그자 이게 진짜 그거는 꼭 이렇게 질문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불교의 관심법은 남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 자기 마음을 보는 거지. 아, 내 안에 내 안에 자기 마음을 스스로. 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고 만족하고 가르치고 네. 보호자는 것이지 아. 남의 마음을. 그렇죠. 네. 사실 제가 그. 신부님 오신 김에 뭐 사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고해성사를 좀 해도 될까요? 아, 어, 네. 고해성사요. 네. 이게 고해성사예요? 맞아요? 이게 누가 다 듣고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지금 살짝 후회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좀 고해성사 하자면은 악마가 아직 제 마음속에 있는 느낌인가? 사실 저도 좀 고해성사 하자면은 제가 나이가 이제 49인데 네. 여자친구가 49살한테 탁재훈 오빠랑 놀지 마 이런 얘기를 이제 탁재훈 오빠랑 놀지 마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게 좀 민망도 해요. 누구랑 놀지 마 이거 되게 유치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유인 즉슨 이제 타락으로 이제 간다 이거죠. 탁재훈 형하고 만나면 네. 술을 밤새 마시고 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거를 또 분명히 탁재훈 형과 나하고 같이 짰는데 그걸 방송에 얘기해서 다 지민이 알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짓말을 안 하려면은 안 놀아야 되나요? 그렇죠. 안 놀아야 안 놀아야 되나요? 그렇죠. 안 놀아야 아니 이게 49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는 이분들의 문제는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아, 제 문제입니까? 네. 아, 맞습니다. 아, 제 문제입니까? 네. 아, 맞습니다. 아, 갑자기 제 문제라고요? 내 탓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이제. 못 믿어오니까. 그렇죠. 아, 진짜 믿을만 했으면 이렇게 그래. 놀아도 걱정을 안 하죠. 그러네. 그러네. 아, 그게 있었네. 제 생각도 그런데 이분하고 놀아서 거짓말을 그렇죠. 하시는 건지 네. 이분하고 안 놀아도 거짓말을 하시는지를 보시면 아, 거짓말 안 합니다. 안 하신다고요? 요새 안 합니다. 아, 요새. 요새. 아니, 아니 스님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좀 잠깐 계셔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거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 아, 그래요? 어, 진짜요? 아. 그럼요. 그 거짓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해하거나 네. 누구를 뭐 파괴시키거나 뭐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느 쪽도 해하지 않고 아. 어느 쪽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얘기는 사실 팩트로는 거짓말이지만 사실은 그게 더 진실에 가까운 거죠. 그 마음 표현하는데. 감사합니다, 목사. 네. 아무도 제 편이 없었군요. 아버지. 아버지. 그럼 앞으로 준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재훈이 형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아니 그 사실 웃깁니다. 남녀 사이도 아닌데 몰래 만나 남자끼리 몰래 만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저희 사실 지금 고해성사 한 김에 저희 6월 1일 날도 몰래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제 안 되잖아. 저희 6월 1일 날도 몰래 만나기로 했습니다. 몰래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게 안 되잖아. 몰래라니요. 아 몰래죠. 얘기할 거예요. 아, 뭘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발표를 먼저 하셨는데. 아 몰래죠. 얘기할 거예요. 아, 뭘 얘기를 해요. 아니 이러니까 문제야. 내가 얘기하면 되는 걸 형이 얘기해버리니까. 오늘도 그 톡을 했습니다. 네. 6월 1일 날 네. 몰래 만나기로. 아니. 아니 둘이 헤어졌으면 좋겠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아까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도 뭐 탁재훈 씨를 만나나 마라 이런 것보다는 네. 믿음을 먼저 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 믿음을요.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믿음. 김준호 씨가 잘하면 이런 피해를 안 보죠. 그렇죠. 피해자죠 사실. 어떤 면에서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피해자죠. 아니에요. 달라요. 사람을 꼬드기는 이런 악마야 악마. 성게알을 어. 이만한 그릇으로 갖고 와요. 어. 우와 능력자시네. 수저로 퍼먹으라고. 어. 만약에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제주도 놀러 가시잖아요. 네. 술 드시고 다 하실걸요. 아니 근데 제 입장도 있잖아요. 네. 저도 김준호랑 김준호가 저랑 놀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안 됩니다. 제가 억지로 놀아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세 분께 여쭤볼게요. 네. 아니 사람의 사이즈가 있습니까? 어, 있죠. 있죠. 네. 있죠. 아 있어. 아 있죠. 있죠. 아 있어. 아 있어. 아 있다 말씀하셨어. 마음의 크기가 있죠. 마음의 크기가 있죠. 그릇이 있잖아. 레벨이 있습니까? 레벨이? 네. 그러니까 레벨이라기보다는 사이즈의 크기가 다르다. 그건 레벨을 우리하고 항상 본인하고 레벨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고해성사 하려고 했던 게 이겁니다. 저는 사실
네. 도심구 면에서는 암암리에 이런 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 누가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저 아니면 사실 도심구 면이 조금 돌아가기 힘들다. 나는 그런 말들이 저도 들은 말이지만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도 이 친구들은 그런 저의 그런 노고를 고마워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고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친구들과 계속 네.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야 되나 이런 허탈감도 좀 있습니다. 저게 레벨을 따지는 거거든요. 사람 우리보다 한 수 아래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수 아래가 아닙니다. 다섯 수 아래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진짜 못된 사람은 임원입니다. 어? 어? 내가 왜 그랬냐면 제일 손해 보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왜요? 이거 토크쇼인데 네. 말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얼마나 이게 못된 이거는 무관수행 아닙니까? 무관수행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면 쉬는 시간에 네. 우리 스태프 저를 불러냅니다. 네. 오빠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저는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욕을 안 먹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 근데 원래 이게 저런 분이 안 계시면 이런 분이 안 보이죠. 탁지훈 씨 같은 분이 여기 역할을 나눈 거네요. 더 계시면 에이. 안 보이죠. 아니 그죠. 말은 달리는 거고 네. 이모리 씨는 그냥 돌은 서 앉아 있는 거고 이모리 씨는 그냥 돌은 서 앉아 있는 거고 돌은 자 이제 원영 고해성사 한번 들어야죠. 원영 고해성사. 내 고해성사?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한 여성을 만났는데 오우야. 굉장히 여성을 만났는데 오우야. 굉장히 굉장히 그 얼굴도 제 이상형에 가깝고 또 똑똑하고 야. 마음이 심쿵했다 그러나 그 여성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저한테 탁재훈 씨를 너무 좋아한다고 탁재훈 씨를 너무 좋아한다고 한번 식사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를 네. 마련해 줄 수 있느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예, 예. 이거는 고해성사 할 게 아니고 나한테 얘기 아니야 들어보세요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고해성사 할 게 아니고 나한테 얘기 아니야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니야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오, 네.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은 제주도 왔다 갔다 하고 바쁘시다 안 만날 거다 안 만날 거다 야 넷이서 프로그램 계속 하자는 거야? 야 넷이서 프로그램 계속 하자는 거야? 야, 야 아니, 넷이서 아니, 계속 하자는 거야? 그래?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싶었지만 내심 그분이 아까웠어요 그분이 아까웠어요 왜냐면 형이 또 막내 재훈이 형을 소개시켜 주기에는 조금 막난이잖아요. 좀... 소개는 잘 들어. 네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잘 되자. 누가 먼저 잘 되건 간에 잘 돼야지. 어? 제가 그런 마음 이런 식으로 네 명이서 이렇게 하면 계속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 품었습니다. 그냥 가질 수 없으니까 부셨네 그냥. 둘 다 안 만나야겠다 이거는. 야, 세상에 저도 모르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